자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DOM에서 DOM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DOM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에서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Document o b j e 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Element라는 것은 Element o b j e 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 또는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제어할 대상을 탐색하는 방법은 document.getElementById 또는 elements by name 또는 elements by tagName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document 객체를 언제 사용하냐면 이 문서 전체를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엘리먼트를 여러분이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엘리먼트를, 그 엘리먼트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서 전체에 해당되는 다큐멘트 객체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다큐멘트 객체에게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를 요청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가 콘솔을 하나 띄웠고요 여기서 다큐멘트. 자, 다큐멘트라는 객체는 여러분이 제어, 정의한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큐멘트를 클릭하니까 뭐가 딱 뜨죠. 클릭해보면, 예,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자, 독타입부터 HTML까지가 딱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다큐멘트에 있는 어떤 메소드에 접근을 할 때는 점을 쓰죠. 점을 쓰죠. 점은 이 오브젝트 엑세스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 객체에 있는 어떤 속성이나 메소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이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get하고 element하니까 신기하게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추천을 해주죠. 자, 그리고 엔터를 딱친 다음에 어, 이거보다는딴 걸로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element s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 e l e m e 를 찾아준다는 얘기고요. 바이. 태그 네임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성값으로 뭘 줄까요? 자, div라고 주고 엔터를 땅쳐 보면 자,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리턴해 주고 406이라고 적혀 있죠. 클릭해 보면 자, 여기 이 406까지의 HTML 엘리먼트를 리턴해 준 겁니다.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음, 방금 실행했던 요 결과를 node list라는 값으로 하면은 node list를 클릭해보면 자, 이 node list라는 변수에 제가 조회한 div element list가 쭉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for, for문을 돌려서 자, i는 0이고 i가 node list.length 이건 뭐냐면, 노드리스트가 몇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가인데, 40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i++를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console.log, console.log, console.log는 이콘솔에 어떤, 콘솔 로그의 인자로 전달된 값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노드리스트라고 하고, i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생겼죠? 이건 뭐냐면, 이 포문을 돌면서 이 노드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이 대문자 i를 하게 되면 노드리스트를 배열로 해서 이 배열에 있는,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데 여기 는 i 값이 0부터 예, 406번까지 증가하면서 0i 대괄호 안에 있는 이 i 값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반복 실행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406번까지요. 그렇게 해서 요 각각의 노드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을 쭉 가져온 것이죠. 예, 요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예, getElementByTagName get element by name 또는 get element by name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어할 대상을 탐색한 다음에 그 탐색할 대상들을 대상들에게 어떤 속성들과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엘리먼트를 여러분이 동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웹 페이지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웹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HTML 코드를 만들고 그것을 브라우저에게 부여하면 브라우저가 그것에 따라서 이 엘리먼트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HTML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엘리먼트도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와 DOM의, DOM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를 쓸 건데요. 자,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create 엘리먼트와 음, create element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document element는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 추가될 특정한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것도 document라는 객체가 하는 역할이고요. 물론 앞에서 봤던 get element 시리즈도 이제 문 엘리먼트를 조회하는 거고, 그것 역시도 d o c u m e n t 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먼트를 우리 한번 생성을 해 보죠. 자, docu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create element라고 하면, 이름에 이미 나와있죠? 엘리먼트를 생성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인자를 뭘뭐 주냐면,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엘리먼트에 태그네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input 태그를 만들 거예요. input 엘리먼트를 만들 거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변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ip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이 뒤에 있는 document create input 이라고 하는 값을 요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엘리먼트의 레퍼런스가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이 ip라고 하는 변수에 부여가 돼서 우리는 저 ip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한 input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ip를 눌러보면 자 input이라는 태그가 생성이 됐는데 이 태그는 현재 타입이나 밸류나 이런 어떤 값도 속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생성은 됐지만 이 웹페이지 상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면, 자, ip를 하게 되면, 자, 이 엘리먼트에,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서제스트 해주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input이라는 태그의 엘리먼트를 버튼으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type이라는 속성으로 버튼 값을 주고 싶은, 거, 싶은 겁니다. 자, 그때는 이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들은 이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되어,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ip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뭐죠? 자, create 엘리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엘리먼트 객체가 ip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어, set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자첫 번째 인자로 이 속성명 타입을 지정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두 번째 인자로는 버튼이라고 적고 엔터를 친 다음에 ip를 엔터 쳐보면 자 인풋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아까와는 다르게 타입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속성값으로 버튼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다시 set 어트리뷰트라는 걸 통해서 value 값을 줄게요 value, 그리고, go, go, go. 그리고 엔터를 딱친 다음에, i 이필 넣어보면, value 값이 go, go가 됐죠. 자, 그러면, 이 현재 웹페이지 상엔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메모리 상에 만들어진 이 input, input 태그는, input 태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웹페이지에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 이 DOM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요 제목을 요소검사를 해보면 자, id값이 title이라는 id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title이라는 id값을 통해서 이 DOM이라고 하는 이 제목 부분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뒤에다가 제가 버튼을 한번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콘솔 창을 열고요. 자, 우리는 ip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input 버튼을 만들어서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 DOM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의 id 값을 통해서 이 엘리먼트를 가져와야겠죠. document, getElementById, 그리고 title 한 다음에 자, 이걸 또 변수에 담아보죠. title이라는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자, 그럼 title을 제가 쳐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를 잘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 제가 롤로볼 하니까 저 타이틀에 해당되는, id 값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강조 표시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타이틀이나 엘리먼트로 들어가고, 자이 밑에 보시면 이 엘리먼트 제, 엘리먼트를 엘리먼트 제어하는 거에 보면 엘리먼트 e n t a p p e n d c h i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append라는 것은 추가하다고, c 이드는 자식을 추가한다는 것이죠. 즉 컨텐츠 영역에다가 어떤 다른 속 엘리먼트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title이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에 우리는 button을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 자, title.append를 하는거죠. 그리고 child 만약에 여러분이 어... 인풋 태그에 속성 인풋 태그에다가 요 title을 추가하고 싶다면 예 ip.append child가 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append child의 인자 값으로 ip, 즉 input 태그에 이 레퍼런스 값이 저장되어 있는 ip를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dom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뒤에 우리가 생성한 이 input 엘리먼트가 이렇게 뒤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돔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요게 쉬운 쉬운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한 입장에서는 요뭐 객체도 있고, 뭐 인자도 들어가고, 또뭐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예제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또 자바스크립트 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DOM이 무엇이고, 객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나머지 수업들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자유롭게 문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